네, 투시도 리터치를 하기 위해서 스케치업에서 어떻게 리터치에 필요한 소스들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스타일을 다루는 거겠죠. 네, 물론 먼저 네, 화면 뷰를 정하고 네, 씬을 정확하게 정해 주신 다음에 뭐씬 추가를 이렇게 해서 네, 씬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는 네, 이제 스타일을 네, 잘 활용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히든라인 스타일로 먼저 익스포트를 해주시면 네, 익스포트를 해주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씬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네, 히든라인 스타일 하나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필요한 게 여기 컨스트럭션 다큐멘트 다큐멘테이션 스타일 이걸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뀌죠. 자,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저는 이제 몇 가지 세팅을 좀 추가를 합니다. 에디트에 가서 일단 엣지는 다 꺼요. 네, 라인은 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히든라인 스타일에서 이미 라인이 있기 때문에 겹쳐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라인은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재질을 이 상태로 가져가면 네, 저는 이제 이 스타일에서 재질을 가져갈 건 생각인데, 재질의 색깔이 그림자의 색깔들이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백그라운드 아니죠. 페이스 세팅에 가서, 죄송합니다. 페이스 세팅이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이 섀도우를 쓰는 거예요. 여기 이 섀도우를. 자, 섀도우에서 라이트, 다크 이걸 최대치로 올려놓을 건데 이때 유즈 선포 쉐이딩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원래대로면 이렇게 돼 있어서 입체감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이 재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100으로 해주면 재질의 원 소스의 상태, 네, 자, 이거를 네. 아, 죄송합니다. 라이트를 0으로 놓는 거예요. 0하고 다크를 100으로. 이러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재질의 그 원래 색깔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원래 제가 입혔던 재질. 네, 저는 이제 이 재질도 포토샵에서 바꾸는 게 아니고, 스케치업에서 지정한 거를 리터치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이게 2시까지 다 맞춰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셔서 포토샵에서 리터치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네, 이거 역시 씬으로 그냥 만들게요. 제가 원래는 씬으로 안 만들고 그냥 바로바로 하는데, 이제 설명을 위해서 씬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씬을 또 플러스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 스타일이 없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냥 OK 누르시면 돼요. Create Scene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는 히든 라인. 네,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이런 스타일이 된 거죠.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은 자,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때, 네, 그림자가 또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를 체크합니다. 이번에는 네, 섀도우를 체크하죠. 섀도우를 체크하고 이번에는 네 살짝 바꿔줍니다. 이걸 다시 원래대로. 자, 그런데 기본 스타일은 또 뭘로 하냐면 네, 좀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실 텐데 죄송한데 네 여기서 이번에는 히든 라인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고 네그 다음에 뷰에서 그림자 체크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여기서 라이트, 다크, 네,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세요. 자, 이 부분도 이렇게 하면 이제 그림자가 생기죠. 근데 라인이 있을 필요는 없어서 또 라인을, 아이고, 네, 라인을 히든 라인에서 에디트에 가서 히든 라인의 엣지를 또 없어줍니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그림자가 네, 만들어졌는데.
자, 그림자에서도 머티리얼의 트랜스퍼런시를 끄면 유리 안쪽에 그 영역까지 가던 그림자가 없어지죠. 그래서 요거는 체크를 해두셔도 되고 안 해두셔도 상관은 없는데 중요한 건 여기 색깔 두 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색깔 두 개가 달라진다는 거죠. 네, 이건 체크해도 별 소용이 없고요. 그래서 이 체크한 두 개가 달라지기 때문에 선택할 때 얘도 선택하고 얘도 선택하고 한 번씩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네,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서 네, 이렇게 해서 두시면 돼요. 자, 이거를 또 네, 지금 추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핑이 매핑이라네. 이미지의 소스가 뭐가지 가져가게 되는 거냐면 라인, 그 다음에 기본적인 재질, 네, 그림자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이 정도만 해도 리터치할 때 좋은데,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재질별로 선택할 수 있는, 재질별로 선택할 수 있는. 자, 지금 씬 5번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해서 만들었던, 재질을 지금 보시면, 재질을, 네, 요면, 네, 여기 있는 면,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재질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뭐 색깔을 바꾼다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질을 한 번에 선택하려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스타일에서, 자, 여기서, 디스플레이 인 쉐이디드 모드. 이걸 해주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재질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네, 물론 뭐 라인에서 라인 작업 이씬 3번 만든 거에서 히든 라인 스타일에서 그냥 클릭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네, 재질을 한 번에 선택하려면 이렇게 해주면 네, 같은 재질은 색깔이 지금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얘도 추가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입체감이 나는 상태로 해보고 싶다. 입체감이 나는 상태로 했다 그러면은 또 섀도우에 가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면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네 재질의 네뭐 방향에 따라서도 선택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리터치할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어디갔나? 씬이 네 밑에. 네,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 추가해주고, 네, 이것도 추가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씬 추가해서 중요한 건, 네, 중앙 건물과 네, 주변 건물을 저는 그룹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걸 없애준 다음에 씬을 또 추가해줘요. 네, 이렇게. 네, 이제 이거 구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씬을 이렇게 추가해주고 또 반대로 중앙 건물을 없애고 주변 건물만 놓고 네, 주변 건물만 놓고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걸 자기가 스스로 찾을 줄 알아야 되는데 네, 위드라인 한번 해주시고 추가를 또 하겠습니다. 이제 엄청 많은 소스들이 만들어졌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여기서 재질도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재질이 필요하면, 네, 에디트 쪽에 가서, 네, 먼저, 뭐, 기본 스타일, 네, 이것을 먼저 선택해주고, 에디트에 가서 이거 두개 체크해주고, 네, 그 다음에 얘를 또, 네, 씬을 또 추가해줍니다. 아, 재질이기 때문에 얘는 또, 요거를 네, 반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이 씬을 이렇게 계속 늘려가지고 뭐 제가 체크한 거 이것들을 다 하나하나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알면 그때그때마다 만들어서 익스포트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뭐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뭐
할 말은 없는데, 이제 리터치를 좀 하다 보면, 아, 이 영역을 선택하고 싶은데, 아, 이 재질을, 투시를, 포토샵에 가져가서, 뭐, 포토샵에 가져가서, 아이고, 네, 포토샵에 가져가서, 이거를 투시 맞추기가 힘든데, 그럼 어떻게 쉽게 만지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네, 아이디어가 생길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네, 바닥판이나 이런 데다 투시 맞추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미리 스케치업에서 만든 거를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뭐 재질을 바꾸고 싶대? 스케치업에서 바꾸시면 되잖아요. 스케치업에서 바꿔서 또 똑같은 뭐 씬, 그냥 클릭해서 씬 찾아가서 익스포트 또 하시면 돼요. 자, 뭐 익스포트 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으니까 예,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포트 하는 과정. 네, 먼저 파일에 익스포트, 예, 2D 그래픽이죠. 자, 지금 여기에다가 익스포트를 할 건데, 익스포트 할 때는 항상 중요한 건 JPG가 아니고요. PNG예요, PNG. 예, 무조건 PNG냐, 그럼 또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PNG의 유리한 장점을 설명을 해드리면, PNG는, 네, 옵션에서 보면, 안티알리아스랑 트랜스페런시 백그라운드를 체크한 상태에서, Use View Size, 네, 요거 정해주시고요. 요건 가로 사이즈 정하면 네, 세로 사이즈 알아서 자기 화면의 비례에 맞게 변하기 때문에 가로만 정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안티알리아스라고 되어 있는 거두 개가 다 체크되어 있어야 돼요. 트랜스페런시 백그라운드. 이게 뭐냐면 이 바탕, 배경이 되는 트랜스페런시라는 부분을 투명하게 만들어줘요. 네, 요거 꼭 체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체크하시고, 투시도 리터치. 각각의 내용별로 이름을 다르게 하셔서, 네, 이름을 다르게 하셔서 익스포트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나머지를 다 익스포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멈추고 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여기서 3번부터 해서, 죄송합니다. 3번부터 해서, 지금 스타일을, 네, 11번까지 다 익스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토샵에서 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토샵에서 불러오는데요. 먼저, 예, 기본적인 거 하나 불러볼게요. 네, 아무거나 불러오셔도 상관없어요. 네, 라인 불러올까요? 라인. 자, 라인을 불러와 볼게요. 자, 라인을 불러왔더니, 아까 PNG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배경이 투명해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이 뒷부분에 배경을 넣을 수가 있겠죠. 네, 파일에 오픈으로 배경. 네, 열기 해주시면, 네, 배경이 들어가는데, 자, 얘를 무브 툴로 네, 무브 툴로 드래그해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네, 배경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Alt하고 휠을 돌려서 줌 해주시고 Ctrl T를 눌러서 네, 줄여주시는데 Alt Shift를 같이 눌러서 줄이면 네, 비례대로 줄어들겠죠. Alt Shift. 이렇게 해서 네, 맞춰주시면 돼요. 네, 맞춰주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아마 하늘 정도만 보일 거예요. 왜냐면 2C 추평선 라인이 여기에 지금 생성이 되기 때문에 거의 뭐이 정도면 될 거예요. 엔터 네,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뭐 배경 집어넣는 건 간단하게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불러올 때 오픈보다는 플레이스로 불러올게요. 자, 플레이스로 불러와서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뭘 불러올까요? 네, 다 불러오죠, 뭐. 자, 먼저 예, 쉐이드 모드, 예, 머트리얼 적용된 거 얘를 플레이스. 자, 그러면은 그 위치 그대로 들어가요. 그다음에 엔터. 이때 화면이 이렇게 커져 있으면 안 되고 좀 작아야 돼요. 화면이 Alt 눌러서 이렇게 조금 작게 해주신 다음에 해주시면 돼요. 자,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네, 딱 맞게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들어갔더니 예, 라인하고 얘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라인이 위에 있으면 얘가 안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예, 라인을 멀티플라이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예, 아까
라인이 적용된 상태의 스타일하고 유사하게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 리터치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투시 라인 리터치 머티리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서 마술봉을 선택하시고, 마술봉 선택하고, 톨러런스 수치, 안티알리아스, 컨티규스. 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한글판 사용하시는 거는 여기 위치만 찾아서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네, 요거 관계들도 한 번씩 보시고 32. 자, 여기서 어떻게 선택하냐면 레이어 0번에 그 레이어 이제 라인 레이어. 라인 레이어에 가서 이 부분을 선택해요. 됐죠? 그다음에 투시도 리터치라고 돼 있는 데 가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다. 그러면은 얘 머티리얼이 이 영역이 복사가 된 거죠, 지금. 네. 네, 이 상태에서 네, 뭘 하냐면 리터치를 해주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네, 브러쉬 크게 해서 여기서 뭐 리터치를 이렇게 하면 리터치를 하면 이제 영역 밖으로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자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이 선택 영역 한 상태에서 자 레이어의 3번에 가서 마스크를 씌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재질의 마스크가 씌워졌는데, 이렇게 되면 이미지 영역, 예, 이미지 영역 부분에서 제가 리터치를 하면, 네, 이렇게, 네, 해당 그 재질 영역 안쪽에서만 리터치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리터치를 할 때, 이제 브러쉬를 뭐, 예를 들어서 자, 흰색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키워서 오퍼시티를 낮춰주시고 네,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살짝 밝아지겠죠. 근데 저는 이런 방법보다 조금 추천드리는 방법은 레이어가 너무 많아지는 경향이 좀 있어서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자, 레이어를 하나를 이 상태를 그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를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요. 레이어 하나 추가됐죠? 자, 추가된 상태에서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마스크 영역을 클릭을 하면 이 영역이 재선택됩니다. 다시 선택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방법은 사실 여기 가서 마술봉으로 이 영역 클릭하는 거랑 똑같은 동작이에요. 근데 쉽게 하는 방법은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레이어를 만들자마자 컨트롤 키 눌러서 이 마스크를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선택 영역으로 바뀌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시 마스크를 눌러주면 이 재질과 이 영역에 마스크가 씌워진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설명을 이상하게 했는데 사실 이거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뉴 레이어 만들어서 얘에다가만 마스크 씌워주셔도 돼요. 왜냐면 여기다가 리터치를 안할 거라면 네, 그래서 이 위에다가 리터치를 할 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밝은 영역으로 리터치해도 똑같이 이렇게 변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이 노멀 값을 오버레이나 또는 뭐 멀티플라이나 이런 식으로 다른 레이어 속성을 바꿔주면 리터치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속 리터치를 해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리터치를 해가시면 될것 같고요. 영상이 좀 길어지는 관계로 다음 영상에서 좀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